꼬치의 첫 번째 끈 내지는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셀카로 찍는 거라 한 손에는 핸드펜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여기 막대기 한번 돌리고 고추 한번 돌리고 막대기 앞에 고추 뒤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샥 첨매주면 되는 거랍니다. 고추막대 지그재그로 샥샥샥샥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거랍니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손으로 지그재그로 쫙쫙쫙쫙 하면서 고추 첫 번째 줄 띄우기랍니다. 지그재그로 샥샥 하면 돼요. 나는 고추 하나에 막대기 하나씩 박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박았습니다. 일하기가 참 편리해요. 한 번은 왔다 갔다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랍니다. 그럼 나중에 끈 풀릴 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영상 1분 영상 찍으며 고추 한 번, 줄 감아주는 날 하고 영상 올렸습니다. 우리 집 고추입니다.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는 고추 박사가 될것 같습니다. 야금 별로 안 주고요. 내가 키워서, 직접 키워서 내가 먹기 고춧가루. 영상 끝! 2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하우스에서 일할 때 밖에 돼지꽃도 구경하면서 하우스 옆에다가 쫙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 요즘 돼지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 옆에다가 쫙 이쪽 저쪽으로 꽃을 심어놔가지고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엄청 이쁘죠? 요게 우리 집 돼지꽃이랍니다. 이쪽에 또 딸기를 심어놨더니 내가 딸기 오늘 5개 따먹었습니다. 약도 안 주고 요렇게 해서 요게 딸기입니다. 엄청 두드려요. 하나 뚝 따서 제가 먹고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약도 안 끊긴 거고요. 내가 직접 딸기 요렇게 심어서 따먹는 거랍니다. 여기가 할미꽃. 엄청 예쁘죠? 할미꽃도 있고 딸기도 있고 요게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요거를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직접 딸기 키운 거랍니다. 심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잘 돼요, 딸기는. 완전 꿀맛보다 맛있어요, 딸기가. 오늘 10개 따먹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와, 내가 심어서 직접 따먹는 거. 그냥 약안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따서 그냥 먹어도 됩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집콕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예쁘죠? 요거는 할미꽃이에요. 할미꽃이 예쁘게 폈다가 지금은 시루다가 요렇게 요거는 지금 씨 받을 거고요. 요거는 한 2, 3일 있다가 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씨를 받는 거랍니다. 4분 영상 찰칵 찍!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